에픽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프로듀서 팀 투챔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두 분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프로듀서 팀 투챔프. 네, 앉아주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투챔프로 활동 중인 하승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투챔프의 황규현입니다. 네, 승목 씨, 규현 씨 너무 반갑습니다. 등장하실 때 혹시 흐르는 곡도 두 분의 프로듀싱 곡인가요? 네, 6월 23일에 발매되었던 곡이고요. 저희가 회사 프로듀서분들과 얼라이븐이라는 프로듀서 팀을 만들어서 프로듀싱 앨범을 발매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발매되었던 앨범의 타이틀곡 이별을 지워야만 해입니다. 아니 프로듀서 팀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조금 청취자분들도 네, 주로 K-POP 아이돌 음악을 하고는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사실 뭐 통장에 입금만 되면 어떤 거든 다 하기는 하는데 저랑 같네요. 이제 아이돌 음악을 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저랑 같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작곡하실 때 각자 맡은 파트가 어떻게 되세요? 두 분이시니까. 저희는 파트는 따로 나누지 않아요. 둘 다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파트는 따로 나누지 않고 승목이랑 저랑 이제 회의를 해서 네. 어떤 장르의 곡을 만들자 이렇게 정하고 네. 같은 BPM에 서로 다른 초안에 스케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곡을 만들고 있어요. 그 더 좋은 거는 이제 그래 두 분이니까 누가 결정해요? 제가 좀 더 많기는 한데 승목 씨가.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뭐 좀 왜 보통 승목 씨가 결정을 더 많이? 아 제가 결정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약간 더 잘 우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럼 규현 씨가 조금 더 양보를 조금 하는 편이신 건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겸손하게 서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럼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저희가 대학교 때 실용음악과 동기예요. 아 그래요? 네, 대학교 네. 친구고요. 그래서 팀을 만든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고 와. 네, 근데 저희가 데뷔가 좀 늦어가지고 데뷔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팀 결성하고 10년 후에 데뷔를 하게 됐고. 네, 맞습니다. 어떤 걸로 데뷔하셨어요? 제가 유키스 앨범으로 처음에 데뷔했던 것 같아요. 아, 유키스? 아, 네네네. 와, 유키스 어떤 곡이었어요? 그때 수록곡이었는데 삐걱삐걱이라고 2015년도였나? 그래도 메이저 음반에 수록곡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데뷔를 네네네. 하게 되신 거네요. 팀은 근데 그 학교 뭐 동기라고 하셨는데 네. 어쩌다가 둘이 뭐 의기투합을 하게 되신 이유가 어떤 이유였어요? 그냥 성향이 둘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둘이 그냥 대학교 때 놀다 보니까 가까워져서 네.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자. 네, 뭐하고 놀았어요? 아까 우리 나이트 얘기 계속했는데 아 그래요? 저희는 나이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단 한 번도 없어요. PC방 가고 네. 왜 그래서 한 번씩은 나이트를 가보기도 하고 뭐 그럴 저희 했을 취향이랑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아 왜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간 우문이었는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그 취향이라는데 네. 아 그러면 엄청난 실력자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작업하신 곡들 소개 좀 뭐 부탁드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곡 중에 롤린이라는 곡을 작업했고요. 아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요? 그리고 운전만 해도 같이 작업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박봄 씨도 있고요. 야. 티아라도 있고 네. 틴탑도 있고 뭐 좀 많은 것 같아요. 야, 뭐 계속 쭉쭉쭉 나오실 것 같은데. 아니 한번 뭐 짧게 좀 살짝 들려주신다면요. 네가 할래? 아 언제나 이렇게 양보하는.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우기고 승목 씨가 또 네가 할래라고 우겼어요. 네, 제가 규현 씨가 받아주셔야죠. 네. 그러면 서로 미루고 싶은 것 같긴 한데. 네. 틴탑의 노래 중에 이제 서울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 서울밤 아름다운 밤에요 반짝인단 말에요 밤하늘의 별들이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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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귀엽다. 서로 안 하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우 씨가 투챔프, 소년점프, 소년지 같은 남자의 불꽃 같은 이름이네요 하셨는데 그 이름이 진짜 투챔프가 왜 투챔프인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게 사실 일화가 좀 많아요. 근데 원래 투챔프 이전에는 그 저희가 강남에 살 때였는데 네네네. 그 강남 2인조라고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 너무 별론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이름들이 또 유행이기도 했잖아요 그 당시에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 신사동 뭔가, 호랑이 막 이런 것처럼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 그래서 두 명이니까 네. 두 명의 챔피언이라고 해서 어. 투챔프라고 투챔프. 네, 지었죠. 좋은데요.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지 뭔가 그 후보에 오른 이름들을 더 듣고 싶지만 자 노래를 자 오늘 노래를 준비해 주셨는데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객원 보컬을 맡으신 레인보우 노트의 안슬이 씨가 직접 또 같이 와주셨다고 하네요. 네. 뭐 모셔볼까요? 와 이렇게 또 개건 보컬까지 또 같이 오셨어요. 자 안슬이 씨가 노래하는 보랏빛 향기 우리 먼저 한번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스리 씨 거기 잠시 계시고요. 스리 씨,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러블리의 인간화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면서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처음 들은 걸로. 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투챔프와 프로듀서 팀 투챔프와 함께하고 있는데 객원 보컬로 나와주신 안스리 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도 또 바로 이어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투챔프가 한번 두 번째 노래를 어떤 곡을 들을지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두 번째 들을 노래는 아이유 씨의 라일락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근데 이 아이유의 씨의 라일락을 그냥 들으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좀 새롭게 편곡을 좀 해왔어요. 야. 근데 그 편곡이 또 저희의 대표곡이기도 한 롤린이랑 네. 좀 리믹스를 좀 해서 와. 좀 새롭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자, 그럼 바로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개건복
보컬로 와주신 레인보우 노트의 안스리 씨가 보랏빛 향기에 이어서 또 우리 투챔프의 멋진 편곡으로 라일락을 재탄생시킨 네, 노래 함께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레인보우 노트 안스리 씨.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노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정미 씨가 안스리 님 노래 소리에 궁금해서 보라 켰대요. 어머나 블루빛 향기 난다고. 노래 너무 잘한다고. 아 근데 이상우 씨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스리 님 탄산 100% 목소리가 너무 청량합니다 하셨는데 아니 그 우리 투챔프는 또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편곡을 하시는 거예요? 잘 하니까요, 저는. 아 그런 거예요? 박현호 씨도 편곡 머선 일이고,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뭐 그 스리 씨의 목소리랑 너무 또 찰떡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더 아주 청량하고 시원하게 들렸는데 지금 이 날씨에 아주 그냥 딱 시원한 네, 음악과 노래였습니다. 김지현 씨가 투챔프 두 분 미소가 너무 멋지세요. 사람 좋은 웃음, 멋진 웃음 다 가지고 계시네요 하셨는데 진짜 좀 옆에 저 가까이랑 승목 씨도 있는데 두 분이 진짜 굉장히 좋은 인상 아니에요? 사람 좋은 인상?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씨는 강남 2인조보다는 투챔프가 훨씬 멋지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2인조는 무슨 약간 좀 뭐 약간 조직 같잖아요. 그렇죠? 송인철 씨가 투챔프 제2의 윤일상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유 뭐 이분들 뭐 더 잘 나가실 것 같은데 투챔프가 창명한 곡 중에 뭐 이 곡 뜰 줄 몰랐는데 뜬 곡이 있다면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 역주행의 뭐 네, 저희가 발매 당시에도 성적이 좀 아쉬웠고 굉장히 애착이 좀 많았던 곡이었는데 네네. 이게 4년 만에 회자되면서 역주행을 이뤄서 네. 앞으로도 가요계에 이런 역주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좋아하셨고 또 되게 신기했고 또 네. 같은 뮤지션 또 같은 씬에서는 많이 부러움을 네 부러웠어요. 아니 스리 씨 네. 오늘 그 보랏빛 향기를 첫 곡으로 불러주셨어요. 네. 이 노래를 뭐 특별히 고른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막 여름이 온 듯한 느낌의 곡을 좀 찾고 있었고요. 네. 약간 저희 팀도 레트로하면서 시티팝스러운 곡을 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노트를 좀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레인보우 노트식으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노트의 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가 다른 거죠? 아, 저 약간 싱글벙글하게. 아, 싱글벙글하게. 아, 약간 그 네. 뉘앙스가 다르구나.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게 그게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 세 분. 아, 원래는 팀 같은 멤버가 한 명 있는데요. 네네네. 오늘은 보컬인 저 혼자 왔어요. 아 원래 두 분, 네. 두 분이 팀이군요. 전반 친구랑 네. 이렇게 두 명이 팀이에요. 아 어쨌든 보랏빛 향기 아주 진짜 이 계절에 딱 맞게 잘 들었는데요. 네. 오늘 그 레인보우 노트의 스리 씨가 투챔프의 객원 보컬로 오셨어요. 네. 근데 가끔 이렇게 보컬을 자주 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연유로 또? 사실 처음 작업을 한 곡이 이 이별을 지어야만 해라는 곡으로 아, 이별을 처음 지어야만 해요. 네. 네. 그 곡으로 인연이 되었군요. 네네. 세 분이. 네. 처음 인연이 돼서 뭐 다음 저희 앨범을 준비를 마친 곡도 한 곡이 있는데 그 곡도 같이 해주셔서 두 번의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투챔프와의 또 스리 씨의 어떤 또 그 콜라보레이션 또 어떤 그 조화를 또 기대해 볼 만한 곡들이 나오는 거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챔프는 그럼 직접 노래를 부르지는 않고 늘 객원 보컬을 이렇게 부르시나요? 저희가 프로듀스 앨범을 발매할 때만 이제 객원 보컬 분들을 섭외해서 네. 이제 발매하는 형식이고요. 아, 네. 네. 그 외에 이제 작곡가로 활동할 때는 해당 그렇죠. 아티스트가 네. 곡을 부르게 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제가 당연한 질문을 사실은. 근데 투챔프가 같이 듣고 싶다고 해서 또 LP를 같이 LP 카페에서 같이 듣고 싶다고 한 곡이 있어요. 어떤 곡이죠?
위켄드의 Out of Time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요. 전에도 한번 여기서 LP로 또 플레이를 하긴 했어요. 그러셨다고. 네.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 그룹 얼라이븐이라고 활동하고 있는 이 팀이 시티팝 음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켄드의 Out of Time이 또 시티팝이거든요. 다시금 뭔가 붐을 조금 더 일으킨 것 같아요. 이 노래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선곡해 왔습니다. 자, 그럼 투챔프의 추천곡 위켄드의 Out of Time 들으시면서 자, 투챔프 그리고 레인보우 노트 3C와 함께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정엽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 투챔프 그리고 객원 보컬로 함께하고 있는 레인보우 노트의 3C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작곡가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저 이런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저작권료 좀 괜찮죠? 처음 받았던 저작권료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돈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그렇죠. 언급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저희가 처음이에요. 네. 처음 그럼 정확하게 금액을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처음 받았던 저작권료가 저희가 기억하기로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정도의 금액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 한 1000배 이상 정도의 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000배요? 그때 얼마짜리 사 먹었어요? 그때 만 얼마. 야, 그러면 야, 뭐 계산되시죠? 네. 야, 더 늘어나실 것 같은데. 아니, 스리 씨. 네. 작곡가님 이 두 분이 네.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아, 그럼요. 저번에 작업실에 놀러 갔는데 네. 안 그래도 수박 한 통을 주셔가지고 아, 1000배가 늘어났다는데 수박 한 통? 아, 네. 금수박일 시절이었어요. 아. 네, 수박 계절이 아닌 25,000원짜리 제일 네. 좋은 걸로 이야, 그냥 그냥 과일. 발라서 딱 주시더라고요. 저 고급 과일을 야 네. 작업실에서 네. 야 작업실에서 보통 그런 비싼 과일 먹는 거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아, 이분들이 확실히 어느 정도인지 그 금수박으로 가늠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뭐 그 두 분 작곡가님께 뭐 하고 싶었던 얘기나 뭐 이런 저요? 거 있으시면 네 스리 씨. 작업실 자주 놀러 갈게요. 비밀번호랑 비밀번호요? 간이 락구락구 같은 간이 이런 침대 같은 거 있으면 네. 네. TV도 거기서 보고 아니 갑자기 비밀번호를 요구하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주 놀러 가겠습니다. 아, 그만큼 좀 이렇게 허물 없이 또 이렇게 문턱이 아닌 어떤 편안하게 자주 가서 뭐 작업도 하고 곡도 받고 뭐 이런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상우 씨가 투챔프랑 3C 덕분에 집이 금요일 라운지가 되어버렸네요. 아, 그쵸? 고급스러워졌어요. 샴페인 대신 사이다로 치얼스. 자, 이제 세 분 벌써 또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많이 얘기 못 나는 것 같은데 항상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져요. 오늘 LP 카페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노래를 해서 조금 떨렸는데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메시지 창에 엄청 노래 너무 좋았다고 막 칭찬이 자자했어요. 네, 저희도 불러주셔서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음악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목 씨였고요. 네.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제발, 네, 제발요. 제발요. 저도요. 앞으로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정말
아, 참 사람 좋은 웃음 미소를 계속 머금으면서 두 분 또 3시까지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저도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이제 치킨 한 마리에서 뭐 천 배가 오르셨다고 그러는데 아, 수만 배까지 더 오르면 안 나오겠죠? 나와야죠. 그래서 여긴 나오죠. 네, 수박 들고 오는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과는 양승영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